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소액 투자로 청량리 일대와 용산 일대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요. 한번 오늘 두 지역 한번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용산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전에도 이 자료는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최고 주거지가 될 곳이 한남 뉴타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한남 2, 3, 4, 5 구역 중에 3구역이 사업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식 인가를 받았으면 이제 관리처분 남는 거죠. 그리고 엊그제 뉴스를 또 봤더니 뭐 이건희 회장 집이 400억이 넘는 공시가격이 400억이 넘었다. 뭐 이래서 고급 주택지 이명희 회장 집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가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곳도 이 한남동이죠. 해밀턴 호텔 뒤편. 그리고 녹지축 개발로 한동안 말이 많았던 해방촌인데, 이쪽은 진짜 그 용산민족공원에 관련된 그림 한장 가지고 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그 그림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게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곳이 동호암동이에요. 여기가 요 부분이 속대입구역인데, 속대입구역에서 용산 쪽으로 가다가, 남산 쪽으로 가다가, 힐튼 호텔 올라가는 방향으로 오른편을 동호암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 아무 주소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그냥 최고 고도가 20m밖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m밖에 못 짓는 곳에 뭘 지을 수 있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걸 아마 당연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반대편을 이제 서우암동이라고 하는데, 이 서우암동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완화가 돼가지고 이 동쪽이랑은 다르게 동쪽은 남산을 완전히 가리게 되잖아요, 높게 지으면은.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높이가 완화가 돼서 앞으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영동 상가 중심 특별계획구역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구역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지역이고요.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요 부분, 누가 봐도 평지에 용산민족공원이 될 곳에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각지역과 신용산역에 걸쳐서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인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면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단위 면적당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역 전면지구, 이제 그 특별계획구역이죠, 여기도. 여기는 지금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지금 뭐 대우랑 삼성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40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용산 여기가 이제 완성되면은 용산역 전면지구는 거의 그 개발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부이촌동 별도 재건축을 추진해요. 왜 별도 재건축을 추진을 하냐면, 그전에는 이 바로 상단에 보이는 철도 정비창과 더불어서 도시개발지구였는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지구 자체가 해제되면서 서부이촌동도 별도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는 옛날처럼 그게 한꺼번에 서부이촌동과 개발이 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토지를 분양을 할 예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블럭형으로. 그리고 문배 신계 주상복합지구, 이쪽은 그 남영역 일대로 그 주상복합들이 이제 대거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9년도에 4차 뉴타운 예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일 때 여기를 4차 뉴타운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받아들이려면은 이 원효로라는 길이 넓어져야 되는데, 뭐 서울시가 뭐다 수용해서 하기에는 대로변 땅들을 수용해서 길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원효로 사가까지 뉴타운을 지정을 해서 개발이 되면은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교통량을 우리가 그 커버를 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뭐 국제업무 무산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산됐죠. 그래서 이 지역이 무산되면서, 예전에는 건축허가 제한이 됐던 곳인데, 거의 그 건축허가 제한 자체도 해제되면서 이제 모든 사업들이 무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쪽에 신축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개발에 대한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1억 5천 2억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파트가 아닌 곳에 갭 투자를 1억대 후반한다. 아, 여러분들 굉장히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산이 다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가치도 올라서 가격은 오르겠지만은 얘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다른 것들에 힘입는 지역에다가 아파트가 아닌 곳에 1억대 후반에서 2억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아니면은 심리적인 한계치에 도달한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역에 굳이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1억 5천 미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전반적인 그림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용산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면 용산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림은 가장 큰 개발은 지금 그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 예정 부지죠. 예정 부지. 우리나라에서 지도는 보안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지만은 구글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는 건물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국제 업무 지구도 무산이 돼가지고 용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서울시 용산 국제 업무 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이제 해제가 됐고요. 용산 민족공원은 이제 2011년부터 용산 공원 정비 구역 종합 기본 계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이제 예정보다 보통 계획보다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이 완성되는 시기는 2032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용산의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뭐 개발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좋으려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좋게 만드는 거에 오히려 포인트를 두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남뉴타운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았는데 구역 지정 2000년도에 됐습니다.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 용산 해방촌이 난리가 났었냐면 요 그림 하나 때문에요. 요 그림 하나 때문에 남산과 이 공원을 이어주겠다라는 녹지축을 만들겠다라는 특별한 내용도 없이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도시 생태축을 만들겠다라는 요 그림 하나 가지고 해방촌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거의 무산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량리역 일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청량리 일대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청량리 하면은 청량리동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무슨 동이 있는지는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청량리역은 청량리동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청량리의 주소는 여러분들 청량리동 588번지가 아니고 전농동 588-1번지입니다. 여러분들 588, 588 하면은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588 아마 제 나이 이상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588은 아실 겁니다. 이 청량리역 자체가 이 전농동 588-1번지예요. 그래서 청량리와 붙어 있는 요 일대를 전농동이라고 하고요. 전농동이라고 하고 전농동에 있는 곳이 전농 답십리 뉴타운이죠. 그렇죠? 그리고 청량리 광장 앞쪽으로 청량리 광장 앞쪽을 청량리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량리동의 좌측에 있는 곳을 제기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청량리역의 지도상으로 하단부 동부 청과시장 쪽에 해당되는 곳이 이쪽이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량리 인근의 용두동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은 용두동이 왜 청량리 주변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왜 용두동에 투자를 하라고 하시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청량리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네 개의 동이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전농동. 그래서 이 행정구역의 명칭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청량리의 가장 핵심이죠. 철도망입니다. 철도망. 이 철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우리 그 복합 노선이 생기게 되면 환승 노선이 생기게 되고 복합 노선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가장 복합 노선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삼성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량리 일대를 강북의 삼성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청량리가 다 중심이 되죠. 면목선 요번에 발표한 것들, 광복 횡단선도 청량리와 다 연결이 돼서 이 청량리 여기는 복합 환승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뭐 KTX 노선. 그래서 청량리역 일대에 노선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현재 5개 노선이 있고요. 1호 경의중앙 경춘 분당 KTX 예정이 GTX가 더블 역세권으로 겹치고 SRT 강북 횡단선 요번에 발표한 면목선. 그래서 여기는 총 10개의 노선이 생기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접근을 할수 있다는 뜻은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 유치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유치가 쉬운 곳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은 이 인근의 집가는 강남에 못지않게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 일대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가가 올라갈 곳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회사들도 지금 미리미리 지금 건물들 막 사놓는 회사들도 꽤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 정비구역 지정 현황. 이거를 보면은 청량리 주변이 지금은 지저분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변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일대 주변에 지금 조그맣게 표시를 했는데 좀 확대를 해보면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청량리 일대를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동대문구 일대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뉴타운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곳이 두 개구밖에 없습니다. 동작구와 동대문구. 동작구에는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을 갖고 있는데, 이 동작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뉴타운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동대문구, 이문희경 뉴타운과 답신리 뉴타운을 갖고 있을 뿐만 더 아니라 주변의 전반적인 재개발 구역을 갖고 있는 곳이 동대문구예요.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 두 개를 갖고 있고 나머지 주변은 거의 다 재개발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 일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축에 여러분들이 빨리 선점을 해야지만이 집가에 상승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도를 한번 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동대문구청 주택가에서 있는 그 자료 그대로예요. 그래서 보면 어마어마한 재개발 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개발되는 거잖아요. 주거, 상업,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런 구역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청량리 일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이렇게 청량리 주변 정비구역 지정 현황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한번 보면 현황도를 좀 상세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용두역 있는데 이제 동대문구청과 홈플러스 편의시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일대 청량리역 핵심 지하철을 보면 청량리역과 그리고 회기역 그리고 용두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분들 용두역 좀 생소하실 거고요. 그리고 1호선의 양녕시장 굉장히 사람 인구가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이쪽에 이 제기역이 이렇게 있어요. 제기역이 있고 자 여러분들이 청량리 앞에서 가장 청량리역에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곳들이 미주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제기 6구역 바로 옆에 청량리 6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 청량리 7구역, 청량리 8구역들이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서 별도의 뉴타운과는 별도로 재개발 구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으로서 정비 예정 구역이죠.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대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초고층이 들어오는 초고층 주상복합 예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용두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녕시장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제기역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전농 답신인 뉴타운 있고, 이쪽 그 전농 답신인 뉴타운의 지금 상단 부분은 재개발 일몰로 해제가 예정된 곳이에요. 이쪽은 가격 조정 이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녹아들어가 있는 금액이 형성돼 있는데, 해제가 되면 조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우리 그 노후도래든지 토지에 대한 그뭐 세피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후도나 토지에 대한 활용도 같은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토지에 대한 인구 밀도도 이 호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호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인데, 해제가 되더라도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리고 초고층이 올라가는 그 하단 부분. 이쪽은 여러분들이 초고층에 올라가는 이 합정역 일대의 지가를 보면은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좀 예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일대들 실입주나 또는 소액이나 안정적인 투자자들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 전농 구역은 앞으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곳인데, 이쪽은 참 제가 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제가 많이 고민이 되는 곳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 지역도 한번 관심 가지면서 별도로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하고, 좀 주의할 물건들도 있어요. 주의할 물건들도 있고, 또는 주의가 요하지만은 좀 괜찮은 매물들도 있는데, 요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량리에 관련 보도만 보더라도 대변신을 합니다. 도시 재생 속도 막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 뭐 용두동 전농동 일대 65개층 빌딩 숲 청량리 상전 벽해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이걸 토대로 어디가 개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이 빨간 쪽이 초고층으로 개발되는 곳이죠. 빨간 쪽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초고층으로 개발되는데, 뭐 용두동 일대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고,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는 정말 좀 많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들 보시면은 청량역에 바로 붙어 있는 청량리 4구역 일대가 65층 5개동으로 지금 지어질 곳이에요. 65층 5개동으로 지어지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은 용산 일대도 그렇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간 곳들, 그리고 한강변 일대도 35층 가지고 지금 서울시랑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65층으로 허가가 나는 곳이죠. 그리고 자, 청량리 3구역 2개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동부 청과시장 자리에 여기는 무려 59층짜리 4개동이 또 들어와요. 또 그래서 1152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액별 투자처를 한번 보시면, 청량리역에 이제 용두 전농동 이 빨간색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빌딩 위주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건물 위주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투자 금액이 최소한 10억 이상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량리 옆에 미주 아파트들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관심 많이 가지시는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6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랑 투자 금액의 갭이 6억 정도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들, 뭐 제기동 이쪽 해가지고 청량리동 일대에 이쪽 재개발 구역들이 최소 투자 금액이 다 3억 이상 돼요. 3억 이상 되는 물건들이 통틀어서 6, 7, 8 구역 다 해봤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한 4억 가까이 투자는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답신인 뉴타운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완성이 다된 곳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찾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로서 우리가 소액으로 할수 있는 데들이 이제 1호선 쪽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재기역 일대가 조사를 해봤더니 5천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초고층이 들어오는 바로 밑에 용두동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쪽에 8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지역들 여러분들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농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 또 앞으로 올 7월 달에 지정될 예정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도 있고 좀 도전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5천, 8천 좀뭐 재개발 구역 투자하실 분들, 이 청량리 일대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쪽 계속 현장도 가보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한번 이쪽에 대한 자료들과 현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청량리 일대는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신 뉴타운 바로 위에 이쪽은 해제가 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나 호수밀도 같은 거 보면은 다시 뭐 어떻게 이 안에서 동네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제되면은 아무래도 기대심리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다. 저희랑 계속 상의하시면서 가격이 좀 조정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량리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 이쪽 굉장히 서울 쪽에서는 거의 소액 투자로서는 1순위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려보면은요, 개발의 핵심은 용산이에요. 근데 청량리의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요. 용산은 비약정지역인 곳들이 투자 금액이 거의 심리적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청량리일 때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용산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게 1억대 후반으로 투자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너무 어떤 상상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앞서 그렇게 많은 금액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청량리일 때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굉장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 개발의 공공성, 필수성은요, 용산보다 청량리가 더 커요. 왜냐면은 용산은 민족공원 개발되고 물론 뭐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청량리는 훨씬 더 어떤 철도망이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철도망이 넓혀지는 것은 굉장히 서울 외곽 지역,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는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의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약간 그뭐 전문적인 말투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더 다가오기 쉬운 말로 썼습니다. 용산이 기다릴 동안 청량리 들렸다 가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용산이 가격이 지금 한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동안 청량리 들렸다, 청량리에서 돈 벌고 다시 들어가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서는 청량리 일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량리 그 집중 조명할 곳 중에 일부 지역 먼저 현장 답사 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요. 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 강의에 이어서 현장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계속 눌러주시면서 개발 예정지 저희랑 계속 답사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 청량리의 여러 재개발 지역들 중이 전농동의 재개발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농동의 재개발 지역은 전농 8구역, 9구역, 그리고 12구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대가 되는 구역인 청량리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해 보이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부분, 이 전농 9구역. 전농 9구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9구역은 8구역이나 12구역과 다르게 원주민이 아닌 투자자가 많이 몰려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그럼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전농 9구역이 지금 진입하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청량리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만큼 청량리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노후되어 보이진 않고요. 기반 시설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지금 이쪽 왼쪽에 왼편에 보이는 신축 건물은 아쉽게도 지금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 오른쪽으로 해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벽에다가 지금 그림들을 좀 그려놓은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뭐 벽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벽에 뭐 백날 칠한다고 뭐 여러분들은 이게 좀 뭔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아무리 벽에 그림을 그려도 이게 낙후된 이미지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은 지금 곳곳에 지금 구역 안에 지금 신축 물건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아무래도 구역을 다시 재지정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축 제한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신축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또 이렇게 공사 중인 현장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구역 지정을 위해서 올해 1월 3일에 건축 제한의 고시가 떨어졌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1월 3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곳곳에 신축이 은근히 꽤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75%라는 동의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신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꽤 힘들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전농구구의 상담소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사무실이 있길래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좀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물어봤어요. 현재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및 이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이 저번 달인 2월 20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공람 다음 순서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구역 지정의 순서를 거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올해 8월쯤이면 뭐 되지 않겠냐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전농 9구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구역이나 12구역과는 달리 이 토지증 소유자의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사업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지금 토지증 소유자는 68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직은 지금은 예상이지만 998세대, 그러니까 약 1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인근에 부동산도 이제 몇 군데 제가 들러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청량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시세가 또 상승 중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많이들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 구축물건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지는 한 대여섯 평 정도 되고 전세는 4천. 예. 전세는 4천 정도에 투자 금액은 3억 5천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역 안에 있는 이 구축 물건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전세 물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이 넘게 공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구역 내 이 신축들은 전세가 좀 금방금방 잘 나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바로 길 건너에 서울 시립대가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임차 수요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구역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지금 뭔가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브리핑은 명확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네 분위기를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집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이런 집들이 대다수인데 정말 이런 것은 좀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아파트를 뭐 다닥다닥 뭐 짓는 거는 보기 안 좋다 뭐 삭막하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걸 보존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싶은데 여기 마을 또 한가운데는 또 이렇게 전농 9구역 지금 현수막을 걸어놓고 조감도를 걸어놓은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 계속 점점 더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역시 다른 어느 재개발 지역들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한데 뭐 역시나 도로 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좀 음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심각한 것을 목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웬 뜬금없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지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무슨 관광객이나 외부인에게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에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그만큼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했다는 증거인데요. 제가 여기를 좀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일을 보신 후에 그 부산물을 가지고 이곳 화장실에 비우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진짜 이런 곳은 좀 하루빨리 좀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웬만한 제가 재개발 지역은 다 가봤지만 여긴 정말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농 9구역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곳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곳의 입지는 이 청량리역과의 접근성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노후도라든지 이 기반시설은 곳곳에 신축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충분히 충족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 진행의 또 관건은 아무래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지인데 분명히 몇몇 난관에 부딪힐 거예요.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이든 이 난관에 안 부딪힌 지역이 없다시피 지금 어느 지역들보다도 하지만 여기는 속도는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의 투자 금액은 구축 같은 경우는 3, 4억 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제 높은 관계로 1억 8천에서 2억 선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투자에 대한 상담은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청량리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